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진영의 논리가 극대화되면 국민화합에 문제가 생긴다며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어떤 진영에도 기울지 말고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 계획에 따른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강 장관은 총무원장 스님의 당부를 유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진영의 논리가 극대화되면 국민 화합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강정의 국가본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영 간의 어떤 논리, 논란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건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래서 진영 논리가 이게 너무 극대화되다 보면 국민 화합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진우 스님의 이 같은 당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린 송현광장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강행할 경우 서울시와 관계 단절을 포함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중앙종의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위도 오세훈 시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태고종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와 연대투쟁, 피켓시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강 장관의 모두의 본 슬로건 측면에서도 어떤 진영의 편을 들지 않고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우리나라는 다사다난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까지 왔다며 우리 모두 그 정신을 이어받고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본부 장관에 임명된 것도 우리나라의 혼란이나 갈등을 조화롭게 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본다며 유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분들의 뜻이 어느 한 순간만 했다고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신 거 잘 유념해서 제가 부족 하나마 노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조선시대 사명대사와 서산대사, 일제 강점기 만해 스님과 용성 스님 등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쳐 헌신한 스님들의 업적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순병들도 많았고 우리 사명 서산 뭐 할 것 없이 국가가 어려울 때는 뭐 우리 불교 자체가 지금 뭐 호국 불교를 표방을 하고 한용운 스님이라든가 네, 뭐 용성 스님이라든가 뭐 스님들이 독립운동도 정말 많이 했고요. 강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한 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보훈을 구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